검은술. 검은술이 어떻게 돼? 검은술이 있어요. 독주. 독주가 무슨 까네. 사약이요. 사약을 넣는 병일 수도 있잖아요. 예. 사약 거의 사발에 그게 사발에다. 어쨌든 담아야 되니까, 사약도. 담아놔야 되니까. 네. 그러면 가려진 글자를 한 번 더 열어보면은, 네.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공개해볼게요. 마지막 글자는, 제자입니다, 제자. 제자. 예. 재산 지낼 때 올리는 술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쵸? 제, 현, 주, 병. 이렇게 글씨가 네. 이제 쓰여있죠. 조상님께 올리는 때 네. 드렸던 술병이네요. 차례 지낼 때. 재산. 주, 아. 병. 아. 오늘 명절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오늘, 그럼요. 명절인데. 네. 쉽게 생각했으면 돼. 한복 입은 거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요, 여기서 인형캐자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각병에 적힌 제현주병에서 네. 과연 이 현주는 뭘 뜻하는 걸까요? 1번 네. 청주. 아, 네. 2번 냉수. 3번은 약주. 4번 감주.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4번 감주입니다. 감주? 예. 왜요? 약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일단 감도 이렇게 그 액기스 같은 걸 만들어 놓고 흑색빛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진액으로? 예, 예. 진액으로 네. 하면은 흑색빛이 돌아서 그냥 검을 현을 써서 예. 감주도 감주가 것이다. 아닐까 예.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감 많이 또 나오잖아요. 꽃감. 감주도 감주라는 건 크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제상 제사 끝나고 나서 가족들이 나눠 먹고 그래야 되는데 달랑 저만큼 해가지고 누구 입에다가 이 사람 입에 피치도 못해.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걱정을 내세요? 화는 아니야. 틀린 걸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청주입니다. 아, 청주. 내 낡은 청자에 그 청주를 담아서 제사에 올리는 제사 진행 아니야. 김현 씨. 저는 그래도 조상님께 좋은 술을 올리고 싶습니다. 네. 설사 안 돼도 저는 약주를 하겠습니다. 아. 예. 세 분 다 술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니, 감주. 약주, 감주, 그리고 청주. 네. 설마 하나 네. 뭐가 있어요? 하나 네. 냉수. 네. 설마요. 정답을 다 피해가시네. 아, 어떻게 냉수야? 웬일이야? 정답은 2번 냉수입니다. 야, 야, 이럴 수도 있구나. 검을 현을 왜 쓴 거예요, 그럼? 냉수만큼 소청이라 이거야? 조금 전단에 그 한갓 샌드요? 네, 네. 그 검은 현자잖아요. 네. 차례를 지내러 지내려면은 남이 떠가지 않은 물. 그러니까 아무래도 컵컵할 때 이렇게 가서 뜨려고 물을 뜨다 보면 물이 검게 보여요. 아~ 예. 그래서 아주 깨끗한 물을 떠오기 위해서 이제 예, 그 떠온 물을 갖다가 저기다 넣어가지고 와서 차례를 지내기 때문에 검은 현자가 네.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럼 과연 이 도자기는 언제쯤 만들어졌을지 연대를 한번 추정해 보면 어떨까요? 글쎄요, 이것도 뭐 200년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요? 네. 각병하면은 거의 다 18세기 이상 되는 건데요. 아. 19세기 때도 물론 각병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판례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비슷하대. 각병이다. 네, 이 병은 보면은 굽이 없어요. 네. 그러네. 없죠. 좀 굽이 있고. 네. 굽이 안굽이라 그래서 요거는 겉으로 볼 땐 굽이 없어 보이는데 아 이렇게 밑을 보게 되면은 굽이 안쪽으로 상당히 깊게 들어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굽이 없이 이렇게 나오면은 대개 한 350년 내지 거의 400년 가까이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굽이 굽이 있다 이제. 네, 이건 이제 굽이 있죠. 굽이 있으면서 이 그림이 보면은 아주 실같이 가늘게 그렸잖아요. 네. 네. 역시 이 시기에는 코발트가 뭐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쓸 수가 넓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늘게 쓰는 거죠. 그래서 요런 병 종류는 보통 한 300년 정도 그 정도 될 거죠. 아, 그런 게 오늘 이 주병은 약 한 250년 내지 네. 뭐 한 200, 한 780년 그 정도 된 거죠. 200년 이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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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마지막 궁금증을 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60초 최종 감정 시작합니다. 그 각병이 귀하다고 했는데요, 예님 얼마나 귀한가요? 지금 저 정도 되면요. 네. 아마 정성 판사 정도는 되지만 쓸 수 있었을 것 같기 때문에. 숫자가 아무래도 이렇게 많지 않죠. 귀여운 게. 다른 각병들이 지금 많지 있잖아요, 더러. 그런 각병들하고 비교해서 수준이라고 그럴까? 이 병의 수준.
좀 아쉬움이 있다면 색깔이 좀 아쉬운데요. 예, 병의 수준은 뭐 약간 색깔의 수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볼 때 한 중급 정도 돼요. 제사에 올리는 그런 병으로 삶이 되니까 아무래도 좀 값어치가 더 높게 측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 정승판소 분이 모시는 조상이면 그분들도 뭐 대단하신 분들이 되니까. 예, 남의 조상을 모시는 거기 때문에 좀 선호도가 떨어져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오히려 저 글자가 안 들어가면은 평가되는 가격이 한 배는 더 아마 그 비평가가 될 거예요. 우리가 그 수건 같은 거 기념품으로 받을 때 그냥 아무 문이 없는 거면 좋은데 거기에 누구누구 여사 칠순 이러면 좀 그런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예, 또 그렇게 비유를. 예. 아, 육수 최종 감정 끝난 다음에 오히려 더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이제 감을 잡으시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추적가 적어주십시오. 네, 추정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준 씨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에? 네, 백자고 그 제사상에 올리는 뭐 특이한 그런 상징적인 주병이기는 하나 남의 조상을 모신 술병은 값어치가 좀 떨어지고 선호도가 낮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네. 원래 백자로 생각하면 좀 많은 가격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 힌트를 좀 얻어서 네. 400 정도가 좀 적당한 선이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자꾸 그 약간 수건 말씀하는 게 기억이 나가지고 그렇죠. 예. 400만 원, 예. 예. 100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했다가 그러니까 남의 조상 그리고 아쉬운 점 뭐 이런 게 생각이 나서 줄이고 해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원래는 그런 1000만 원을 생각하셨는데 네. 근데 300만 원으로 그치만 주시고도 예 지금 안 되죠. 아 지금은 소리 듣죠. 답이 나오기 전이니까 한번 고쳐보세요. 네, 아니 왜냐하면 네. 아, 우리 설날 뭐 설 때 인신 세례금 좋다 생각했어요. 넉넉하게. 예. 그래서 아니 왜냐하면 제 예. 느낌이 아무래도 그 네? 고치셨다고. 예. 예. 뭐 정답에 가까우리라는 법은 아 없죠. 당연히 후회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1000만 원입니다. 자 김현 씨는 1500만 원. 이 정도의 그 도자기가 나오면 보통 1000만 원 이상이에요. 거의가. 그리고 희귀성도 있지만 아까 색깔에 약간의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 너무너무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야말로 진짜 2000을 쓰려고 하다가 네. 1500을 썼습니다. 제가 정답일 겁니다. 확신하시는군요. 예. 자, 의대님께서는 650만 원을 적으셨습니다. 그 말씀하셨다시피 팔각이라는 거고 네. 제사에서 듣는 어떤 특이한 용도 부분이 특이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연 어느 분의 추정가가 가장 근접했을지 자, 이 청아백자 합병의 최종 감정가 확인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재현주병 네 글자가 적혀있는 제사용 청아백자 각병입니다. 최종 감정가는 얼마일까요? 어떻게 보면 김효준 양이 제일 가깝겠다. 워낙 설명을 잘하니까. 네. 그래서 그냥 아유 어차피 인형 칠카 이렇게 적은 거예요. 네. 저 같으면 그럼. 이거 창피해서 안 받을 것이네요. 아무튼 아주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10만 원을 맞추셨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시원한 차가 들렸어. 저기 뭐 일부러 난 틀려도 괜찮다.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하셨는데 마치고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뭐. 예. 예. 천만 원의 감정가고요. 예. 차례적인 가치로는 그냥 그 순백제보다는 사실 더 높습니다. 네.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자료로서는 사실은 저 재현주병이라고 써 있는 게 훨씬 더 높이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사회적인 가치보다도 또 수집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뭔가 좀 각자가 생각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가격이 조금 내려갔어요. 아, 그게 흠이 됐군요. 궁금증은 다 풀리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 용도도 알게 되고요. 얼만큼 희귀한지도 알게 되고. 그래서 오늘 나오니까 참 개운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네. 네. 명절에 딱 어울리는 네. 의대품 저희도 재밌게 잘 봤습니다. 잘 보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